8번 빈칸 추론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말 정답을 잘 찾아냈어요. 여기서는 기장과 부기장이 음식을 공유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답 어디서 얻어낸다고요? 인터널 클락스는 내부의 시계라는 건 바이오 리듬이랬죠.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고정되어 있다? 다른 스케줄로, 다른 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건 기장과 부기장이 공유를 안 한다는 뜻이랬어요. 그렇죠? 그게 세부 예시로 뭐로 나왔다고요? Instead of eating breakfast.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이 아침을 먹는 대신에 부기장이 아침을 먹어요. 그죠? 그리고 they dined on steak dinner일까요? 기장이 그럼 스테이크를 저녁으로 먹었다면 부기장은 스테이크를 안 먹죠. 그러니까 그게 건너뛴다는 게 아니라 아침 종류를 다르게 먹고 점심 저녁 종류를 다르게 먹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결과적으로는 음식을 공유하지 않는다였는데요. 예가 함정이랬죠. 그렇죠? 식중독이 걸리면 약으로 치료한다는 건 우리들 생각일 뿐이지 이 안에서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반적으로 해석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나서 다음 넘어가 볼게요. It's rare. 드문 일이래요. 가주어, 진주어네요. 뭐가 드물죠? Both the pilot and co-pilot이니까요. 기장과 부기장이 will become incapacitated이니까요. 무기력해지는, 무능력해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대요. 한마디로 둘 다 운행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죠. Save for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뭘 제외하고는요. Something truly nefarious는요. 범죄의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such as hijacking인가요? 공중 납치와 같은 범죄적인 어떤 일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왜냐면 범죄로 공중 납치라면 아무도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기장과 부기장이 둘 다 무능력해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음표를 던진다라는 건, 질문을 던진다라는 건 그 뒤에 문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럼 중심 소재 나왔죠. 뭐예요? 한 가지 제외사항이요? 내가 그거 얘기해 줄게요. 뭐예요? 식중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해결책을 제안을 해줘야 된대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요. As described니까요. 묘사된 것처럼이죠. 뭐 누구에 의해서? By a New York Times article from March 1984니까요. 1984년 3월 뉴욕타임즈 기사글에서 설명된 바에 따르면 There have been 뭐가 있어 왔대요. 여태껏 numerous times가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라는 것은요. Flights were put. 비행기가 어디에 놓인다? At risk니까 위험사항에 처한 순간이 많았다라는 거죠. By contaminated food니까요. 요거 food poisoning 다시 paraphrasing 한 거죠. 그렇죠? 중심소재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었대요. 1982년에 예를 들어서요. 보스턴에서 리스본으로 가는 비행기가 had to run, 그러니까 return이니까요. 회항할 수밖에 없었대요. To Massachusetts니까요. Massachusetts로요. After, 언제 돼요? Both the pilot and co-pilot이니까요. 기장과 부기장이 and six others니까 다른 여섯 명의 승무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fell ill from eating bad pudding이니까요. 상한 푸딩을 먹음으로써 아파졌기 때문에요. 그렇죠. 계속 지금 식중독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머릿속에서 남겨둘 필요 있다 없다. 날려도 된댔어요. 알겠죠? 저장 용량을 최대한 남겨놓으세요. 여유있게. 정리만 하시면 돼요. 아, 식중독, 문제, 해결책 찾자. 알겠죠? 자, 볼게요. 1975년에요. 대략적으로 3분의 1가량에 364명이 탑승하고 있던 비행기고요. 그 비행기는 어디부터 가고 있었습니까? 도쿄에서 파리로 향하는 그 비행기의 3분의 1가량의 승객들이 became ill, 아프게 됐죠. 뭐 한 뒤에요? After eating eggs. 달걀을 먹었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죠. containing harmful bacteria니까요. Food poisoning, containing food, containing harmful bacteria. 계속 중심 소재 반복이 오죠. 그래서 해로운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달걀을 먹음으로써 사람들이 아프게 됐대요. The only reason, 한 가지 이유죠. The pilot and co-pilot didn't. 그러니까 기장과 부기장이 didn't get sick, 아프지 않는 한 가지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법이라고 의역하는 게 좋겠죠.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해결책 제시하겠다는 거죠. 답은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신체 바이오 리듬을 다른 스케줄로 놔야 된다. 식사 시간을 달리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instead of eating breakfast, 아까 얘기했죠. 아침 먹는 거 대신에 저녁 식사를 스테이크를 먹고요. The Times article이니까요. Times 기사글이요. Advocated for, 지지했어요. Rules니까 어떤 규칙이요? Prevented, 막아준 규칙이죠. 기장과 부기장을 어디로부터요? From sharing meals죠. 음식을 공유하는 걸 막아준 규칙을 지지해줬어요.
그리고 그 공유하는 규칙이라는 게 동격으로 다시 걸었죠. 그 규칙이라면 something not regulated at the time이니까요. 그 당시에 통제되어지지 않는 규칙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변형 문제를 짚어드릴게요. 변형 문제는 어휘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휘요. 전반적으로 음식 중독, 식중독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 해결책으로 가는 내용이 일관성이 있죠. 그렇죠? 흐름 이해도 쉽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휘를 반의어로 넣었을 때 여기 contaminated가 뭐 clean, 뭐 uncontaminated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containing 해야 되는데요. 뭐 excluding 하거나 뭐 not containing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요. different는요. same 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prevent인데요. 이것도 막다라고 해야 되는데 허락하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글의 순서도 잡아드릴게요. 글의 순서요. 어디 있느냐. 여기부터 푸딩까지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지막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글의 순서는 사실 좋은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건에 관련된 거라 선생님이 나눠봤어야 알겠죠? 여기서는 어휘가 더 좋습니다. 어휘 변형 문제가요. 글의 순서는 그냥 덤.